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톤앤테크 네.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펙터 타임 중에서 필터류를 제법 다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았더라고요. 수많은 연주자들이 다양한 이펙터를 사용하고 자신의 사운드를 만들어 가지만 이 엠벨롭 필터 같은 경우는 특히 국내에서는 사용 빈도가 좀 다른 이펙터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특정 장르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죠. 그렇죠. 뭐 펑크라든가 뭐 그리고 아무래도 근데 요즘은 진짜 그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신의 색깔이라든가 표현할 수 있는 이펙터를 알아서 잘 찾아서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엠벨롭 필터를 어떨 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다른 이펙터와 어떻게 병행해야 되는지를 연주 인생 내내 엠벨롭 필터와 함께 한 필터 은총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엠벨롭 필터를 처음 알게 된 게 21살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팀 베이시스트 형이 오리지널 엠벨롭 필터 2만원 탱크 그걸 어떻게 그 형도 들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베이스랑 그거 하나만 이제 호른 단신을 들고 다니시면서 필요한 곡마다 그걸 치셨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때 그걸 받고 정말 녹음할 때 이제 활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크기도 크고 그거를 쓰는 것도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크게 크면 다시 좀 싫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이렇게 작게 프로테우스라는 애가 있으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엠벨롭 필터를 잘 사용하고 있는 뮤지션을 뭐 예를 좀 들어야겠죠. 네. 뭐 일단 당연히 베이시스트들이 많죠. 그쵸. 뭐 예전에 저희가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레다 첼리 페퍼스의 이제 커피숍이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뭐 중간에 뭐 플리가 네. 풀리 솔로 부분이 있습니다. 둠바 어빠 빠밥 할 때 이제 엠벨롭 필터를 걸어서 네. 굉장히 멋진 슬랩 솔로를 해요. 저려면 이러면서 네 뭐 하여튼 근데 이제 그래서 엠벨롭 필터 같은 경우 이제 베이시스트만 많이 쓴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기타리스트도 많이 쓰고요.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에 맞아하는 존 메이어 같은 경우는 많은 곡에 엠벨롭 필터를 사용을 해요. 뭐 일단은 존 메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렉트로닉 하모닉스사에서 나오는 큐트론을 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게 너무 커요. 그것도 이만해. 이만해 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 저도 존바 심이 있기 때문에 네. 사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뭐 그만한 걸 내 페달에 근데 그때 등장한 게 이제 프로테우스였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테우스가 너무 좋아서 바로 구입을 했었고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자고요. 그 존 메이어의 그 I don't trust myself 그 곡에 나오는 톤 제가 그 시연 때도 하긴 했지만 그 톤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켜졌나요? 꺼졌나요? 불이 지금 조명 때문에 불이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지금 뭐가 그렇죠. 원래는 소리가 일반, 이랬는데 뭐 걸렸죠. I don't trust myself 같은 경우는 소리가 되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나요. 그래서 리버브를 걸어줘서 리버브 왜 안 걸리니? 다시 뭐야 또 요런 톤이죠? 약간 좀 덜 걸린 듯한. 근데 여기서 이제 어이구 뭐 프리퀀시라든가 뎁스 같은 거 좀 조절하시면 그렇죠. 그 요 정도예요,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솔로 할 때 이런 거 치는 거.
거기서 보면 이제 반주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세팅이 되면 뭐 베이스 기타라면 뭐 이렇게 쓰겠죠. 제가 뭐 이걸로 좀 대충 해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박자가 나가는 연주. 제가 베이시스트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 기타 가져올 걸 그랬나? 뭐 베이스가 아니라서 밖에 나가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여튼 이런 식으로 리듬 연주할 때 그러면 또 기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리듬 기타를 칠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저는 약간 편견이 있었던 게 뭐 예를 들면 RATM이라든지 엄벨 필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음악에서 뭔가 변화무쌍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필터인 줄만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속삭이는 느낌도 들고 그죠. 되려 약간 멜로우한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네. 이렇게 촉촉하게 네. 사용하는 이펙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브루노 마스 노래 같은 거 네. 되게 파플러한 거에도 쓸 수도 있고 뭐 드라이브랑 조합은 어떻게? 네 드라이브랑 하면 뭐 또 비슷하죠. 이거는 뭐 뉘앙스에 따라 건데 이제 뭐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좋을까요? 뭐. 뉘앙스에 따라서 반응을 해서 네. 되게 재밌게 솔로잉 같은 거를 연주할 수 있어요. 뭐 부드럽게 치면 그쵸? 이렇게 나겠죠. 강하게 치면 어떻게 날까요? 이렇게 재밌게 나니까 뭐 세팅을 지금 이제 LP로 바꾸고 뭐 조정을 좀 해보죠. 뭐 뎁스도 좀 줘보고 프리퀀시 아이고 제가 이게
여기서 좀 잘 안 보여요. 각도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또 요렇게 한 번만 해봐 주시면 안 돼요, 교반님. 많은 분들이 이 펑크라는 장르에 가장 많이 쓰는 이펙터다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저도 역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독특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언벨로 필터가 잘 쓰면 가장 아이덴티티 강한 사운드를 쉽게 낼 수 있는 이펙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드라이브를 오버드라이브가 아니라 디스토션 한번 봤고요. 네네. 일반적인 솔로를 그렇죠. 한번 해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지. 네네네. 그러면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공간계 힘도 좀 빌리고요. 네. 보통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약간 막 연주 중에 좀 우주적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기억을 제가 잘 하는 게 맞나? 그 히데 엑세펜 전 네네. 멤버였던 히데 로켓 다이브인가 뭐 거기서도 이아 거기 중간에 솔로랑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것도 아마 언벨로 필터 걸려 있는 사운드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기억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외로 굉장히 많은 장르에서 저희가 그냥 스치듯 지났던 이게 와운가 하고 지나갔던 것들 중에서도 언벨로 필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네네네. 이런 소리들이 이런 식으로 그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뭐 장르에 따라 뭐 사용하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지만 네. 그 익살스러운 표현부터 해서 되게 곡의 뭐 하이라이트 브릿지 같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메인 리프적인 메인 리프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원래 같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밖에 표현이 네. 안 되던 게 야 이거 좀 좀 그렇잖아. 좀 다른 사운드 없어? 그냥 얘 하나만 네. 걸었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는 또 그게 되잖아요. 그죠.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런 식으로 되게 몽환적인 약간 플레이밍 립스 생각도 나고 네네네 굉장히 몽환적인 사운드까지 연출되는 네.
저는 이제 프로테우스를 되게 높이 샀던 게 이 기능 때문에. 그쵸. 이런 게 돼? 아니 필터로만 저기 쓰는 것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작아서 샀는데 이런 것도 돼? 그러니까 바로 페달이 올라가니까 되게 최근에 이제 그 공연 중에 아예 처음에 인트로 부분으로 이제 프로테우스를 써서 공연했었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로 썼었냐? 원래 그 건반이 내야 되는 사운드인데 건반이 원 건반이어서 세컨 건반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라인을 쳤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제가 무슨 되게 그런 전자 그러니까 신스를 대신 내주는 효과가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아까 사실 처음에 들려드렸던 톤이긴 한데 그 요 정도 걸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쵸? 걸어치니까 건반 EP 걸어서 딱딱 깔아주니까 재밌었고 그리고 인벨러 필터로 그런 방금 또 이제 이런 류로 뭔가 건반이 형님이 말씀하신 되게 말 멜로한 난 오늘 너를 꼬셔버릴 거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편협한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펑키라는 장르, 펑크라는 장르 안에서만 소위 속된 말로 저희가 잽잽이라 그러잖아요. 네. 잽잽이 할 때 쓰는 이펙트인 줄 알았는데 정말 다양한 R&B, 네. 뭐 힙합, 네. 락, 뭐 할 것 없이 두루두루 널리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네. 오늘 저조차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네, 맞아요. 오히려 그 이거를 그 오히려 뭐 펑크로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우신 거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락에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 이제 그 부분 또 형님도 알고 계셨던 거. 근데 반대로 힙합이나 R&B나 엄청 좋거든요. 아, 왜냐면 딱 들어보니까 아,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리고 뭐 블루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 하나 쓰면은 네. 물론 쓰기 나름입니다. 그쵸. 뭔가 새로운 사운드를 연출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쓰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이런 사실 엔벨롭 필터 같은 경우는 아 저거 내가 쓸 사용 빈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가지고 있으면은 쓸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적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되게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겠네요. 네, 뭐 너무 남발하면 별로지만 네. 필요한 음악과 장르 아니면 혹은 필요한 파트 뭐 벌스 원 파트 때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인트로 때 꼭 있었으면 이런 거에서 되게 이제 캐릭터 노트 그쵸. 같은 아주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언벨로 필터를 지금 당장 구입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요? 평소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이라도 이 영상을 보셨으면 매장 방문하셔서 언벨로 필터 여러 개를 한번 꽂고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색다른 매력에 빠지실 거라는 거를 저는 오늘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느끼실 것 같고 브랜드마다 이 설정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확하게 똑바르게 올라갔다 똑바르게 내려오는 친구들도 있고 올라가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빨리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브랜드마다 색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언벨로 필터를 비교를 해보시는 것. 오버드라이브만 여러 개 비교해 보시지 마시고 그죠. 오버드라이브 메인 드라이브가 있으면 거기다 언벨로 필터도 물려보시고 다양하게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 정말 오늘 톤앤테크 정말 유용한 시간이었더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그 형님 말씀처럼 주위에 어떻게 쓰는 거야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네. 생각보다 많아서 네. 저도 좀 놀라서 의외로 또 그냥 쓰는 거네요. 네. 언벨로 필터라는 게 저는 굉장히 공부가 필요한 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냥 쓰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어울리는 연주가 또 나오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기획해서 네. 생각보다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 드라이브 믹스에서 쓰는 거, 드라이브 페달 믹스에서 쓰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저희도 좀 놀랐던 부분처럼 언벨로 필터를 저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 알아서 사서 쓰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 어떻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이런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버즈비 이펙터 타임즈 톤앤테크 시간에선 언벨로 필터 활용편을 은총 씨와 한번 다뤄봤고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톤앤테크 네.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